보험 소비자들이 청구상 불편 등을 이유로 챙기지 못한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2,7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 원, 2,51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 비용,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한 겁니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12조 4,600억 원, 2022년에는 12조 8,900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올해 지급될 보험금은 13조 3,500억 원으로 예상되며 미지급 보험금은 3,211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최근 3년 연평균 2,760억 원 정도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우선 병원, 보험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또 보험국에게 불편해서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개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의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계류 중이지만 의료계는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